불교에서 공과 도교의 무두 개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 강의 들은 몇 년씩 들으신 나름 풍월이 있으신 공과 무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그렇죠? 같은데 이제 이분의 의문은 무 그러면 유랑 대비가 되지 않느냐? 근데 공이라는 거는 유무를 초월한 게공 아니냐? 그럼 다른 거 아니냐? 또 그럴싸하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노자책이나 이런 거 번역할 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무입니다. 이게 공이에요. 이게 유고 이게 무예요. 상대적인 무와 절대적인 무가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무는 유무를 초월한 무예요. 상대적인 무는 요게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유는 요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대짜리예요. 아까 대짜리, 원불교에서 대짜리. 대에서 현상계가 나타나요. 현상계가 표현되면 이게 소짜리예요. 근데 소짜리에는 유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소유무입니다. 대소유무는 상대적인 유무예요. 이 전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불법에서도 공에서 원불교도 불법이라 공에서 천지만물이 나투는데 나툴 때 뭐로 나투냐? 유와 무로 나투더라 이겁니다. 이때의 무는 상대적인 무, 이거는 절대적인 무. 구분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보세요. 불교도 반야신경이 공이다. 일체가 공이다. 뭐가 공이냐? 오온이 공이다. 오온이 소짜리입니다. 대에서 나온 소예요. 참나의 작용이 오온이에요. 색수상행식.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요 다섯 가지가 참나의 작용인데, 요 오온이 생겨났다가 멸, 소멸되겠죠. 생멸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무상하죠. 그럼 오온의 생멸. 그럼 유무 똑같은 거죠. 있다가 공해졌다가. 있다가 공해졌다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할까요? 공이 아예 들어가는 거. 공, 성. 만물은 이루어지고. 이 유교 원리로는 생 그러죠. 생. 생. 장. 만물이 장성하고. 수. 수확을 해서 장. 감춰진다. 그쵸? 그러면 이게 불교식으로 뭐라고 그러죠? 성, 주, 우주가 완성돼서 머물다가 괴,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간다. 그럼 이 공은 있던 게 무너진 거죠. 상대적인 공이죠. 공도 상대적인 공이 있다. 불교에서 말한 오온의 공은 절대적인 공이다. 마찬가지로 도교에서 말하는, 노자가 말하는 유무도 상대적인 유무와 절대적인 물을 보시면 된다. 구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참나 자리 하나예요. 참나 들어가면 하나예요. 참나 자리가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가 시공 초월한 그 자리가 둘, 셋 이렇게 있지 않아요. 다그 자리. 그 자리 모르면 고수가 못 돼요. 철학자가 못 돼요. 도인이 못 돼요. 만약에 노자가 말한 무가 유에 반대되는 무라면 노자는 절대 도인이 못 되죠. 애초에 도인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지. 유무의 현상계 연구한 사람이지 도를 연구한 사람이 아닌데요. 무자리, 진짜로 없는 무자리는 참나자리를 말하는 거지. 천지만물이 나오는 참나자리, 근원자리. 온이 나터지는 그 자리, 진여자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